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이번 시간은 바로 대왕 전갈인 바로 아시안 포레스트 전갈, 그리고 식초 전갈, 그 다음에 다란툴라를 잡으러 왔습니다. 야, 지금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어요. 안 되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벽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절벽 같은 이런 흙더미 속에 이제 굴을 이렇게 파놓고 지내는 게 타란툴라 습성인데, 땅바닥에도 있지만 이런 절벽에도 있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 헌터분들이 많이 찾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 생생한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속속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월클이신 에그 박사님 아니세요? 원래 크레이지냐고요? 월드 크레이지. 자, 좋습니다. 지금 바로 떠나보도록 하죠. 오, 자, 여러분들 이제 비가 추적추적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는데, 많이 내리진 않았지만 혹시나 몸이 젖으면 이제 야간 등하 채집하는데 추울까봐 다들 우비를 챙겨서 서서히 입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는 안 와요. 약간 그냥 흙에서 여우비라고 하죠. 여우비, 여우비. 여우비 마투르님. 네. 비가 오면 거머리가 나타난대요. 아, 거머리. 야, 여러분들 거머리 하니까 또 이 영상 생각나죠. 제 다리에 있는 피를 몽땅 빨아먹어서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하루였죠. 기분이 상당히 나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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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스코피언, 스코피언. 아, 오. 야, 진짜 있네. 큰 거 있나요? 흰색 있습니다. 와, 비 떨어진다. 야, 갑자기. 야, 날씨 좋은데 비 떨어져요. 근데 또 소리가 줄어들죠? 스코피언, 스코피언. 스코피언이라고 합니다. 야. 해거 박사가 헌터님께서 확실히 스코피언이라고 하시는데 거민 아니죠? 자, 구멍이 있어요, 저기 보면은. 옆에 브레임도 계시는데. 어떤 스코피언이 나올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꼬리인가 봐요, 저게. 우와. 우와! 오! 아시아 포레스트 전갈! 이야! 이렇게 잡네요, 갑자기. 포이즌! 포이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독짐이, 지금 보면 독짐이 지금 여기 잘려가지고 이 정도면 안 찔려요. 괜찮아요. 이야, 와일드. 와일드 아시아 포레스트 전갈입니다. 이야. 와, 이렇게 채집하는 거 처음 해봐요. 그러니까요, 그냥 길거리에 있네요, 그냥. 스코리가 자연에 있네요? 똑같이 생겼어요. 흙 묻은 스코리예요. 색깔이 좀 달라요. 약간 초록빛이 도는데요? 이게 자연광 받아서 그럴 거예요, 아마. 실내에 들어가면 좀 거뭇거뭇하고요. 얘네들은 애완용 전갈 중에서 혹이 약한 편이고 사이즈가 굉장히 크죠? 그렇죠. 네, 그래서 번식하는 거나 이제 관찰 용도로 좀 좋은 교육용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독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절지류 전갈 지네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맞아요. 에그 박사도 전갈 처음 만났을 때 보이진이라고. 그리고 이 집게가 좀 다르게 생겼는데요, 박사님? 이거 아닌가? 원래 이런가? 뭐 조금 틀릴 수 있겠죠? 박사님 한번 손에 뜨고 하신대요? 원몰? 와, 또 잡았어. 오, 가족이 있었어요, 가족. 얘는 안 되겠다. 얘는 날카로워. 야, 한 마리 더 있었네. 날카롭다고요? 얘네 지금 여기 독짐이 있는데 굉장히 날카로워가지고 얘 같은 경우에 손에 올려면은 일방적으로 쏘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용감한 에그 박사님 하실 수 있죠? 네, 위험하시다고 하시면서 저 자칫 잘못하면 또 다칠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건 또 안 하는 게 낫겠죠? 알겠습니다. 네. 우선 이 친구는 넣도록 하고 이 안 느껴지네. 어, 하나도 안 느껴져요. 오, 꺼냈어. 따라라라라. 자, 꺼내다가요? 근데 이거 장갑은 못 들 거예요. 어. 지금 흙도 묻어 있어가지고 원래 색깔이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점프해요, 저 친구. 우선 통에 놓고 관찰은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 오고 이동 중에 계속 끊기니까요. 바로 넣어 놓도록 하죠. 우와. 우왕, 전갈이라니. 오, 에그 박사님 스케일 짱짱맨.
갑자기 뭐죠? 뭔가요? 저 칭찬하신 거 맞죠? 저기 네. 구리에 한 군데 더 있대요. 아 진짜요? 빨리 발견할게. 빨리 와. 빨리 가시죠. 빨리 가시죠. 오 여기 구리 하나 더 있어요? 스콜피온 앤 뭐 타나툴라? 스콜피온? 요번엔 제가 한번 빼봐도 되나요? 이번에는 제가 한번 와 야 귀엽다. 와 이 친구도 작은 친구네요. 와 근데 독침이 너무 날카로워서 얘는 손에 못 올릴 것 같아요. 독침이 보이네요. 네 근데 얘네는 독성이 꿀벌에서 말벌 사이인데 사실 독성 주입량에 따라서 이제 강하고 약하고 차이가 있죠. 오, 이 친구가 스컷이네. 오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와 지금 줄줄이 나오는데 아시안 프레스가 채집이 잘 되나 봐요. 뭐 where? How many? One? How many? How many? 아 여기 두 마리 있대요 형.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마리 어디였죠? 아 저기 와 에그 박사님이 스콜피언 채집을 여러분들 에그 박사 이런 거 그냥... 보이나요? 오 아닌가? 돌인가요? 한번 수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잠시만요. 아 있는데? 있어요? 네 여기 있잖아요. 나왔다. 뭐야. 오. 야. 에그 박사 할 때는 왜 안 나오죠? 아 형이 꺼내놨는데 안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에그 박사님이 다 꺼내놨는데 돌멩인 줄 알고 안 꺼내셨어요. 길을 파다가 아까지 왔는데 안 판 거예요. 뭐지? 아무튼 제가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한 50%는 제가 한 거 같아요.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요? 한 마리씩 노는 게 좋아요. 얘네 네. 가끔 싸웁니다. 자 벌써 지금 아시안 포레스트 정갈을 4마리 정도 채집했습니다. 와 정보리님이 있으니까 든든하네요 아주. 아 아닙니다. 자 어마어마한 크기. 와 이 친구는 진짜 집게가 크다. 처음 잡았던 친구가 제일 커요. 오늘은 아마 새벽까지 채집이 계속 이어질 예정이에요. 그리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채집을 가고요. 사실 너무 재밌긴 한데 좀 힘들기도 해요 솔직히. 근데 중간중간 새로운 생물들을 만날 때마다 약간 기쁘기도 하고 그때마다 약간 텐션이 올라가서 좀 힘을 많이 내는 것 같아요. 근데 특이하게 뱀은 한 마리도 안 보입니다. 야 이번에는 야 이제 야간이다 보니까 야 이제 그냥 밖에 나와 있네요. 아까 야간에 잡자고 한 이유가 중 하나가 뭐냐면 이 길가에 야간 되면 이제 전갈들이 돌아다닌다는 이제 야행성이 때문에 돌아다니니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 진짜 야 공격태세 취하는 거 보세요. 야 그리고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타란툴라는 이제 독리나 털로 공격하지 않아요. 근데 주로 아시안 포레스트 공격하는 범위가 어디냐면 360도입니다. 꼬리가 이렇게 앞으로 되어 있다 해서 앞에만 공격하는 게 아니고요. 뒤쪽에 하면은 자 꼬리를 공격을 안 하네요. 공격을 철퇴처럼 꼬리를 이렇게 뒤로 제껴서 가시가 뒤에도 꽂힐 수 있게끔 자기가 휘두르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와 독침이 살아있어요. 자, 오케이. 와 역시 자연이 있는 친구들이라 그런지 몸이 굉장히 다 진흙이 묻어있어요. 그리고 전갈들은 아무리 공동생활을 하고 같은 굴에 서식을 한다 해도 가끔 수컷끼리 만나면은 오 뭐야 이게 왜 제보라가 들어가 있어. 방금 빠지지 깨져버렸네. 여기 왜 있지? 다행히 안 뚫렸다.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보관하시면 안 되고요. 한 마리씩 보관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70 성공. 야. 야, 식초 전갈 야간에 또 활동하고 있네요. 이거는 또 만지면 100% 또 식초를 이제 뿜뿜 하기 때문에 우선 건들지는 않겠고요. 이 자세히 보시면 비주얼이 앞다리가 전갈치고는 굉장히 작고요. 앞다리가 굉장히 긴 걸로 봐서는 약간 앞다리가 제 생각에 더듬이 역할도 약간 덩달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꼬리에 이제 독침이 있는 게 보통 전갈의 특성인데 얘는 말 그대로 식초 전갈이잖아요. 그래서 폭탄먼지벌레나 멋쟁이 딱정벌레처럼 엉덩이에서 분무기처럼 분사를 해서 식초로 뿜습니다. 작은 동물들에게 이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방어수단인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제가 알기로는 이 정도 사이즈가 한 4cm, 꼬리까지 해서 4cm, 5cm인데 이게 성체급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감형은 아니지만 굉장히 독특한 생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친구를 좀 많이 기르는 추세이죠. 어쨌든 채집 성공. 아, 아쉽네요. 지금 전갈이랑 식초 전갈 솔직히 많이 봤고 오늘 채집 이 정도면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내일은 여러분들에게 더 재밌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땅땅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 와, 여러분들 이 정도 잡았습니다. 에그 박사님이랑 잡았는데 어땠어요, 여러분들? 좋았죠?